LB 인베스트먼트 구중회 전무님께서 벤처캐피탈 입장에서 본 바이오 스타트업 성공 실패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LB인베스트의 구중회 전무라고 합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이제 신약 쪽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신약이나 의료기기나 포괄적인 측면에서 바이오 스타트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침 또 제가 초기 바이오 창조경제 바이오 펀드를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창업을 희망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 그림을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제넨텍이라고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시는 회사의 첫 창업하게 된그 배경입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벤처캐피탈 때 MIT에서 화학과 경영학을 전공한 27살짜리 크라이너 퍼킨스의 그 스왓슨이라는 친구와 USFC의 유전공학자인 그 허버트 보이어 교수가 우연히 전화 한 통으로 연결이 돼서 아까 성 교수님도 그 맥주 한잔하시면서 창업을 하시게 됐다고 했지만 똑같습니다. 이분들이 맥주 한잔 시작하면서 이 맥주를 4개월 동안 마시면서 4개월 뒤에 각자 500불을 만들어서 1976년도에 창업을 해서 80년도에 나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타임지에 그 당시 찰스 황태자가 결혼했는데 그게 뒤로 밀리고 커버에 이분이 나왔습니다. 우리 전 세계 최초의 바이오 유전공학 벤처의 1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시사한 것처럼 이 벤처 교수님과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굉장히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이제 벤처 캐피탈을 설명을 드리면 벤처 캐피탈은 기본 은행하고 다르게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담보를 잡지를 못합니다. 잡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투자를 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바로 성장성입니다. 이 성장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 인프라들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메꿀 수 있다고 판단하면 투자를 하고요. 단 이제 문제가 이 기간이 보통 8년입니다. 펀드의 운영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8년 안에 빨리 회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회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바이오가 신약 개발한다 그러면 처음 사업 시작부터 신약 개발이 약 18년, 약 20년 가까이 걸려서 대부분의 투자가 다 B나 C나 D라운드, 뭐 임상으로 따지면 2상, 3상에서 투자가 몰렸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미가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VC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엑시 구조를 보여줬고요. 또 한국의 데이터가 믿을 만하다라는 걸 빅파마들한테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벤처 캐피탈이 이제 A라운드 투자에 돈이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바이오 벤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을 미국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제 바이오 벤처의 가장 원조인 미국은 벤처 자체가 워낙 뭐 일찍 시작했지만 바이오 벤처 기준으로 보더라도 1976년부터 약 40년간 이런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그 많은 인프라와 인력풀과 많은 플랫폼들을 트라이 앤 에러 형식으로 구축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약 10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마크로젠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바이오 벤처로 상장이 되면서 이 십몇 년 동안 이제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실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사업화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뭐를 그러면 한국에선 갖춰야 되느냐?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 필요한 요소들은 이런 뭐 생산과 관련된 요소라면 제조, 개발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특히 바이오는 어떤 무엇보다도 특허가 중요합니다. 기술 이전의 가치 평가를 특허로 하기 때문에 흔히 특허 추론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떤 변호사한테 어떤 특허를 어떤 방어나 공격 특허를 만들 것이냐 되게 중요한데 솔직히 간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양적으로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요즘 투자를 할때 변호사를 미국 변호사를 쓰도록 회사한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에 투자했던 GPCR이나 최근에 투자했던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 미국 변호사를 별도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 그만한 퀄리티에 있는 전문가를 쓰라는 게 저희 윤리고요. 그래서 대신에 투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브릿지는 최근에 A라운드에 145억,
그 다음에 GPCR은 B라운드에 최근에 105억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제 벤처캐피탈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제 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숫자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ICT 제조가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다 바이오로 돈이 몰리고 있고요. 그 숫자는 올 초에 올 상반기에 바이오가 저희 투자 1순위로 잡혔습니다. 저희가 한 해에 보통 벤처캐피탈에 투자하는 회사 수가 1000개, 투자 규모로는 2조, 그럼 약 20억씩 투자가 되는데 최근에 저희 투자된 데이터를 보시면 바이오 쪽 분야는 최근에 2016년 6월 기준으로 약 2000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현재 뭐 ICT 제조나 요즘 많이 이제 투자가 되는 ICT 서비스, 뭐 예를 들면 직방 같은 거, 이런 오토 서비스를 ICT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 뭐 쿠팡 같은 걸 유통으로 본다면 투자 규모에서 ICT가 1600억인데 1945억으로 제일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이오를 VC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성장 산업으로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벤처캐피탈에 그 대학 MD인 교수님들이, 저희 연구 교수인 분들이 저희 벤처캐피탈 심사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트랙 레코드나 논문 실적도 좋으신 연구 분야 제약사 연구소에 있었던 분들이, 보통 벤처캐피탈에 30대 중반이 들어오는데 최근에 40대 초반에 연구 경력 10년의 박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VC들이 투자하는 분야 중에 이제 선호한 분야가 있습니다. 뭐 바이오가 굉장히 커버리지가 넓긴 하지만 저희가 선호한 분야는 이제 레드바이오, 흔히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분야고요. 그 중에서도 요즘 제일 투자 인기 받는 게, 아까 아프타마 쪽도 나왔고 바이러스 쪽도 나왔고 여러 개 나왔지만 유전자 치료 쪽, 줄기세포 치료 쪽이 저희 투자의 주요 분야고요. 그 다음에 예방 쪽, 분자진단 쪽이 특히 체외진단이나 분자진단 분야가 굉장히 크게 좋게 보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건강식품, 뭐 화장품 중에서도 바이오 화장품이 요즘 뜨고 있고요.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그 다음에 아까 융합바이오 중에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도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저희가 최근에 투자한, 아까 회사가 잠깐 나왔지만은 그런 인공지능과 신약과 연동된 그런 회사들도 저희 주요 투자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이제 융합바이오에 속하는 회사들이고요. 미국의 헬스케어 분야는 평균 한 15에서 20% 꾸준히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야로 보면 미국에서도 역시 신약과 디바이스를 나누고 있고요. 투자 분야를 보면 역시 온콜로지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CNS나 뭐 메타볼릭 쪽이나 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VC들이 선호하는 분야가 바로 플랫폼 분야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 대학 교수님이 창업한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그 제약회사가 식품 쪽으로, 그 다음에 진단 쪽으로, 신약 쪽으로 세 군데 연구소가 붙어서 그 플랫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가 이제 바이오 중에서 저희 미국에, 이거는 아마 한국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 분야 쪽은 뭐 다양한데, 뭐 요거는 한국하고는 약간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료 신약 같은 경우는 해외 글로벌 신약 이전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의료기기는 처음부터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국내 시장에 일단 통용될 수 있는 제품군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미국하고는 투자 분야가 좀 매칭이 안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성공과 실패 사례 중에 사례를 좀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고대를 이제 분석을 한다고 나름 자료를 찾아봤는데, 재밌는 결과가 서울대 지금 교수님이면서 의사인 분이 창업한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메디포스트, 마크로젠, 오스코, 뭐지만 서울대가 가장 교수 창업이 활발하고요. 작년에 이제 그 김선영 교수님이 그 주최하신 바이오 SNU 엔터프리너 뭐 모임이라고 해서 벤처캐피탈과 창업을 희망하시는 교수님들의 어떤 조그만 IR 모임이 있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거의 한 30분씩 IR을 하고, 그래서 그 뒤로 후속 투자가 다 이루어졌는데, 연대도 최근에 의대 쪽에서 많이 창업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는 지금 다 상장이 된 회사들이고요. 근데 다 보면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 오스코텍, 선문대 메디, 뭐 이대도 시젠, 한림대 있는데 고대는 아직 대표적인 상장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 35개 중에 의사 출신의 창업자가 23분이 23%고요. 약 8명이고 연구원인데 그럼 연구원 중에서도 어디가 많냐? 주로 CJ, 태평양, 애경, LG 출신이 많고요. 학교는 지금 세 개 대학이 골고루 있지만 특히 연대, 생물, 특히 생화학과 출신이 다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궁금해서 연대 생화학과 출신들한테 물어보면 이유가 아주 명확한 게 생화학 출신들이 특히 교수님들이나 랩의 분위기가 보통 생화학이나 화학하신 분들이나 뭐 생물하신 분들의 길이 학교 연구소 아니면은 대학이라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길, 특히 변리사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LG 출신 중에서 창업한 분이 그룹으로 그 회사 그룹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연대 생화학과나 생물학과 출신으로 창업한 분들이 단일과로선 제일 많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문화라고 봐요. 그 랩에서 지도하시는 교수님이 어떤 문화를 주느냐. 미국의 로버트 랭어 교수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창업을 30개를 하셨거든요. 그럼 본인이 한 거냐? 아닙니다. 본인 포닥에 왔던 학생들의 IP를 계속 글로벌하게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면 야 너 한 500불 들고 미국 들어와. 그러면 창업을 세팅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미 창업으로 여러 네트워크 형성된 플랫폼들을 가동시키면서 변리사도 외상, 뭐 회계사도 외상, A라운드 펀딩 받을 때까지는 외상으로 그 500불로 처리한 다음에 펀딩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자금 투여가 되면서 돈이 들어갈 곳에 돈이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런 플랫폼들이 아직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고대 쪽에서 하신 분이 억세스바이오라고 미국 회사인데 그 말라리아 진단 키트 명역 뭐 굉장히 심플한 거지만 어쨌건 WHO에 납품하시면서 상장된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텍 파마가 있고 최근에 올 하반기에 나노바이오시스라는 진단 키트 회사가 진단 기기 회사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대 화학과 출신입니다. 최근에 교수님 창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형태는 단독 창업, 공동 창업 뭐 있는데 가장 문제가 이제 이 팀 구성, 분야별로 어떻게 전문가를 활성화할 것이냐. 이게 일반적인 이제 벤처 기업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인데 가장 실패한 보면은 뭐 제품은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쪽은 어떤 주요 사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 결과를 창업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방향이 틀리면은 이건 해당이 안 되고요. 오히려 자금, 팀원 그 다음에 마케팅 뭐 이런 일반적인 벤처가 갖고 있는 실패사대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좀 더 바이오텍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기술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고 봐요. 흔히 창업을 특히 텍을 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그 오해 중에 하나가 기술이면 다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기술은 좋은 재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재료를 여러 요리사가 세팅하는 종업원도 필요할 거고 그거를 계산하는 캐셔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딜리버리하는 또 그 다음에 요리사 한 팀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이 팀을 얼마나 잘 짜는데 이 팀을 짜는 것들을 기술 사업화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업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팅할 때 리서치 디벨로 비즈니스 팀을 사내든 사외든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창업 투자했던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 두 명이셨어요. 교수님은 CTO로 아웃사이더 지분만 갖고 계시고 창업자 제약회사에서 오신 분 한 분 그 다음에 박사과정 간마친 두 사람이었는데 그 두 분이 그러면 어떻게 창업을 했냐. 나머지 분들은 스탁옵션이나 엔젤 투자로 들어오면서 밖에 어드바이저 그룹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인력 구성입니다. 어떻게 다른 전공 다른 경력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팀을 구성할 것이냐. 이거는 꼭 풀타임으로 뽑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외이사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아니면 어드바이저 그룹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할 게 어떤 팀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회사를 끌어갈 것이냐를 상당 기간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전부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팀 구성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많은 그 팀들을 만약에 이끈다 하시더라도 또 하나 문제가 바로 R&D에서 들어가는 자금 소요입니다. 특히 뭐 CRO 같은데 한번 쓰시면 요즘 괜찮은 데는 억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특히 특허도 한국에서는 뭐 연구소가 50만원 뭐 그 다음 일반 출원하는데 200만원이지만 제대로 된 미국의 변리사 하나 쓰는데 2천만원이 됩니다. 2천만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건 VC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근데 VC는 투자를 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냐를 보거든요. 그래서 IP만 들고 오지 마시고 IP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한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펀딩이 또 잘 되는 하나의 또 모델 중에 하나는 버추얼 바이오텍이라고 해서 직원 2명, 3명이서 기술은 교수님한테, 디벨롭은 디벨롭 전문한 팀이 있고 그 디벨롭 중에 밖에서 아웃소싱 가능한 것들은 전문가 팀을 모아서 하나의 이게 버추얼 바이오 그 리서치 그룹이죠. 디벨롭까지 다 포함돼. 최근에 저희 투자됐던 브릿지 바이오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이 그 NRDO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바이오벤처의 60%가 바로 NRDO예요. 심지어 보스턴에서는 농담삼아 초등학교의 직업 1순위가 뭐냐 그랬더니 버추얼 바이오텍 CEO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굉장히 미국에선 보편타당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대신에 이 많은 그룹들과 이런 팀들을 얼마나 A급들을 잘 짜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실 때 충분히 상담하시고 시나리오를 짜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덜컥 만드셨다가는 굉장한 에너지가 소비되세요.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세팅을 하면 굉장히 실행을 빠르게. 그래서 전화 앞에 설명했던 그 원익의 전문입니다. 다 고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둘 다 바이오 초기를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저 송혜륜 교수님이 기술사업화본부의 어드바이저로 또 저희를 추천해 주셔서 저희 수시로 오면 교수님이 원하시는 상담이나 이런 전체 그림을 짜는 걸 도와드릴 수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